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예, 오늘은 153번과 15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죠? 예, 이 조지 오웰이, 아마 사후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 글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조지 오웰 글 중에 동물농장 있죠? Animal Farm. 그리고 1984가 있는데 정말 다 좋은 글이죠. 여기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발췌한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쓰는데 믿는 대로 쓴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스포츠예요. 근데 어떤 스포츠입니까? Practiced nowadays. 오늘날 행해지는 거의 모든 스포츠가 이게 동사죠? 경쟁적이래요. 예. 자, you play to win. 자, 너는 플레이를 하죠? 뭐 하기 위해서? 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the game. 그 게임은 has little meaning. 의미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의미를 거의 가지지 못해요. 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unless는 if 아시죠? 너가 하지 않는다면. 뭘 하지 않아요? your utmost인데, 이게 최대한이라는 뜻이죠. 최대한도. 너의 최대한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win, 이기기 위해서 너의 최대한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대요, 게임이. 자, on the village green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green은 명사로 이게 잔디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예, 그래서 green이 명사로 잔디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컴마 컴마는 또 걸어 묶어줘야겠죠. 그 잔디밭은 잔디밭인데 어떤 잔디밭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바로 그 잔디밭에서 너는 pick up, 이게 뭔가를 얻다, 획득하다의 뜻이 있죠. sides, 이게 그 편입니다. 편. 우리 네 편, 내편할때그 편에 있죠. 그 편을 얻게 된대요. 그쵸? 자, 그리고 no feeling of 로컬 패트리오티즘이죠. 이 패트리오티즘은 애국심이잖아요. 애국심인데 앞에 로컬이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역에 대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거를 그래서 애향심이라고 하죠. 애향심. 로컬 패트리오티즘을 애향심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그 애향심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is involved죠. 관련되지 관련되지 않는다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을의 잔디밭인데 그 잔디밭에서 너는 편을 택하고 그리고 어떠한 애양심의 감정도 관련되지 또는 연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한 이 마을의 잔디밭에서 자, 이시 나왔죠.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To play simply. 그죠? For the fun and exercise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와 운동을 위해서 단순히, 그죠? 그것을 위해서 노는 것이 가능하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편을 택해서 어떠한 그런 지역적인 애심, 그러니까 애향심의 감정이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죠? 그렇다면, 재미와 운동을 위해서 노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as soon as 는 뭐뭐 하자마자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또 as soon as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뭐 하자마자? The question of prestige. 그러니까, 위신, 명망, 이런 뜻이에요. 위신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쵸? 일어나자마자, as soon as 니까 뭐뭐 하자마자죠? 또뭐 하자마자예요? You feel that. 너가 대디아를 느끼자마자. 대디아가 뭐예요? 너나, 그리고, some larger unit. 좀더큰 단위죠. 그죠? 좀더큰 단위. 너나, 좀더큰 단위가 will be disgrace예요. disgrace들은, 이 불명예를 초래함을 당하는 거죠.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너나 좀더큰 단위가 수치를 받는다면. if you lose니까. 너가 진다면.
너가 진다면 너나 그쵸? 그리고 좀 더 큰 단위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너가 느끼자마자 그죠? 이제 주절이 나오겠죠? The most savage combative instinct죠. savage는 무슨 뜻입니까? 야만적인이죠. 야만적인. 가장 야만적인 combative는 전투죠. 전투 본능이죠. 본능이 are aroused. 일어나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at the international level. 그죠? 이 국제적인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스포츠라는 것은 사실 미믹,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믹? 이게 모방의라는 뜻도 있고 우리 모의 실험하다 할 때 그 모의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모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때는 뭐 여러 가지 감정, 그쵸? 애향심이나 애국심과 같은 감정이 관련되지 않는다면 서로 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스포츠를 하면은요 재밌어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개입이 되면, 그죠? 뭐가 개입이 되면 바로 이 위신의 문제, 이게 개입이 되거나 그리고 이 수치의 문제, 그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개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전투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전투가 되고 전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53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154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류의 나라에서 Do you want to be in? 너는 있기를 원하냐? 라는 글입니다. 바로 본문 보시면 자, I'm more inclined to believe 예요. 여러분, be inclined to 부정사 하게 되면은 이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 있고 그쵸? 그리고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더욱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데디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데디아의 주어가 더 맨이죠. 그리고 후 이어가 꾸며줍니다. 바로 최고의 기여를 한 거죠. 어디에? To his community. 그의 공동체에 최고의 기여를 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Is the one.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 시작하는 사람이죠. 모함으로서 시작해요. Meet는 충족시키다. 뭐뭇에 부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 써드려야겠죠? 예. 충족시키다. 그리고 뭐뭇에 부응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부응합니까? His responsibilities죠. 그의 책임에. 그쵸? 근데 누구에 대한 책임이야? To himself. 자기 자신과 그리고 to his own family죠. 그 자신의 가족에게 대한 그의 책임에 부응함으로써 시작하는 자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믿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기여를 자신의 공동체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 그죠? 자기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추에 의하면 자, is죠. it 그리고 for to 구문입니다. it for to 구문. 그래서 이때 is은 가주어죠. 이 for는 뒤에 나와 있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be engaged in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몰두하는 거죠. 나라가 어디에 몰두해요? 세계적인 십자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계의 십자군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대단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초국가적인 아주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한 나라가 몰두하는 것, 뭐를 위해서? For some ostensible 하게 되면 이건 표면상의 표면적인 이런 뜻이에요.
표면적인 원리와 또는 어떤 이상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그러한 이 세계적인 십자군과 같은 아주 커다란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어떻다? 보인대요. 모처럼. 나에게 모처럼 보인다? 자연스럽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대요. 자, while 해석 안 했죠? while은 뭐뭐 하면서죠. 무시하면서. 뭘 무시해요? 필요죠. 뭐에 대한 필요? 바로 그 국가의 백성들, 사람들, 국민들이죠. 여기서 이치는 nation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나에게 뭐처럼 보여요? 자연스럽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하나의 국가가 몰두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국가적인 십자군의 일, 그죠? 아주 거창한 일. 뭐를 위해서? 어떤 표면상의 원리와 이상을 위해서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지. 동시에 뭐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뭘 무시해요? 필요. 어떤 필요? 그 국가의 백성들의 필요. 그러니까 앞 문장이랑 지금 같은 이야기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보다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국민들을 잘 보살피는 나라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자국민의 필요는 돌보지 않아. 그러면서 겉으로만, 표면상으로만 막 거시적인,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일들에 몰두해요. 그것은 어떻다? 어떻다? 바로 unnatural하고 unhealthy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실제로 자, it seems far more likely that이에요. 자, that 이하의 내용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그 국가가 어떤 국가예요? Does most to benefit humanity in the long run인데 자,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입니까? do most니까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죠. 인류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 그렇죠? In the long run이니까 결국에, 그렇죠? 결국에 또는 긴 안목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긴 안목으로 보면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행하는 그 나라가 그것이 어떤 나라다? 바로 the nation that begins by meeting the needs of that portion of humanity인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먼저 바로 충족시키는 거죠. 누구를 필요를 누구의 필요 그 부분이죠. 부분 뭐에 대한 부분 인류의 그 부분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작하는 나라다. 근데 그 인류는 어떤 인류예요? 또 위치야가 꾸며주죠.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나라의 국경 내에, 그죠? 그 나라의 국경 내에서 거주하는 그 인류의 일부들, 그죠? 일부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작하는 그 나라가, 그죠? 바로 결국에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나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의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국내에 있는 일들, 국내에 그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필요를 돌보고 국내 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인류 전체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유, 중간에 우리 아기가 갑자기 좀 울어갖고 혹시 강의 듣다가 소음이 좀 들리셔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